영유치부 친구들 안녕.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 친구들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영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함께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전사님을 따라하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전우사님을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친구들, 어제는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었어요. 그런데요 친구들, 맨 처음에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무슨 색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어? 빨간 오초 파남보. 와우! 예쁜 일곱 빛깔 무지개 색이에요. 맨 처음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는 이렇게 무지개처럼 알록달록한 색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배워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친구들, 맨 처음에는 하나님만 계셨어요. 맨 처음 세상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검정색처럼 깜깜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그러자 물이 위로 아래로 나뉘어져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둘째 날이에요. 땅이 드러나라.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땅에는 풀과 채소와 나무가 생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름다운 나무, 꽃, 식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과일과 야채, 채소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셋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해, 밤에는 달과 별을 만드셔서 땅을 환하게 비추게 하셨어요. 이것은 넷째 날이었어요. 다섯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날 동물들을 만드시고 난 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안식은 편하게 쉬었다는 뜻이에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친구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요 친구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 모든 선생님들,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억하며 약속합시다. 친구들,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세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기도 손.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열심히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